안녕하세요, 모비즈입니다. 이번에 저희 모비즈에서 획기적인 신기능을 출시했어요. 바로 자동터치 기능인데요. 이제 모비즈에서 화면 녹화뿐만 아니라 자동터치와 자동 스와이프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모비즈 설정에 들어가면 스크린 오토탭, 항목이 새로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동터치 기능은 방치형 게임이나 프레젠테이션 넘기기, 신문 읽기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프리미엄 기능이지만 신규 출시를 기념하여 광고를 보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이용해보세요. 직접 게임했을 때와 오토터치 기능을 활용했을 때를 비교해볼까요? 오토터치 기능을 사용했을 때 확연하게 더 높은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방치형 게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즘 핫한 쇼츠나 릴스 손대지 않고 넘기기, 문서 넘기기,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자, 그럼 오토터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저는 광고 보기를 통해 무료로 사용을 해봤어요. 시간 제한 없이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프리미엄 모비즈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먼저 설정에서는 사이즈 조절과 카운트다운을 설정할 수 있어요. 탭포인트 크기 설정, 메뉴바 크기 설정, 카운트다운 설정입니다. 여기를 눌러서 탭포인트를 추가합니다. 탭포인트를 한 번 더 누르면 터치 설정을 할 수 있어요. 터치 간격은 1초, 40ms, 1분을 최소로 설정이 가능해요. 길게 누르기도 가능합니다. 드래그해서 위치를 조정해보세요. 마찬가지로 스와이프 포인트를 한 번 더 누르면 지연 시간과 스와이프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제거 버튼입니다. 제거 버튼을 눌러 포인트를 제거하세요. 숨김 버튼을 이용해 포인트를 켜고 끌 수 있어요. 설정 버튼을 통해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탭 가이드를 눌러 상세 설명을 참조하세요. 모비즈 오토터치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접근성 권한을 사용함으로 변경해줘야 합니다. 안드로이드는 보안 정책 등의 이유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수시로 접근성 권한을 해제합니다. 접근성 권한을 해제하면 오토터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서 꼭 접근성 권한을 사용함으로 변경해주세요. 접근성 권한은 시스템 설정, 접근성, 설치된 앱, 모비즌 레코더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비즈의 신기능 마음에 드셨나요? 모비즈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오토터치 기능을 만나보세요.